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뭐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막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었던 요 액션들 중에서 여기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연출되긴 했어요. 어차피 뭐 2차 전지가 전반적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같이 연동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라인 구간을 한번 좀 지켜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라인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16만 원이 아니라 이 매도가를 저희가 변경을 했었는데 얘는 왜또 변경이 안돼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요 정도 구간으로 좀 볼게요. 자, 이 정도 구간입니다. 여기 라인 구간에서 지금 왔어요. 그쵸? 색깔을 다른 걸로 하면은 여기에서 떨어지고 한번 반등 나오고 만약에 눌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짧은 쌍바닥, 예, 짧은 쌍바닥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딱 돌파한다 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 라인 구간에 저항 구간이 있을 겁니다. 13만원이랑 여기 떨어지고 있는 21선 요 라인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여기서 반등, 저항, 눌림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21선과 그 다음에 요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고점의 추세선이었던 요선 있죠? 예, 이 선과 딱 맞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한 저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눌림받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의 추세선을 이은 이 선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은 이 변곡점 자리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이 고점, 이 저점의 추세선이었던 이 선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이거를 터치하거나. 근데 그 와중에 전고점 라인이 15만 원 언저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가를 조금 더 조정을 한 다음에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됩니다. 우리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좀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내 평단이 한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반등 나올 때한10% 구간에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희가 영상은 좀 거의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올라가면은 같이 한번 보시고 아 내일은 혹시 어떤 모습이 나올까 이런 대응도 해볼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한 번에 다이렉트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이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시고요. 연결이 되면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경제TV랑 4일에서 한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4개에서 5개 정도 매매할 겁니다.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고민할 거예요? 아니에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하느냐? 월요일 날에 아침 9시에 종목 매수 들어갈 거거든요.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눌러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겠죠. 우리 이번 주도 수익 실현을 5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랑 같이 하셨던 이번 주에 같이 하셨던 분들 100만 원을 시작하셨던 분들 플러스 알파가 됐겠죠. 결과물이 이 결과물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동일하게 제가 물어볼 겁니다.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수익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확신을 하십니까? 네, 저 확신합니다. 왜? 1년 전에도 그랬고요. 6개월 전에도 한달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당장 다음 주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실력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저희는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보셔도 그렇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늦었어요. 예, 늦었으니까 더 이상 늦기 전에 바로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놨으니까 이거 다 챙겨가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